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뉴욕에서는 지난 여름의 더위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맞고 있는 이 날씨는 아주 덥고 힘든 그러한 뙤약볕의 시간,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나이가 99,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신적으로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음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 또 점점 풍성한 그러한 일들이 펼쳐질 그러한 이야기, 약속을 듣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의 뜨거운 날에 육신의 피곤함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이 눌려 있을 만한 상황, 이 보기에도 좀 부끄럽고 자기 자신도 이런 결정적인 환경 때문에 힘든 그 상황, 본문 아래로 가보면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모든 환경은 제로, 무엇인가 그 약속을 붙잡을 만한 것들이 없는 환경과 뜨거운 날씨 가운데 아브라함은 지쳐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자기에게 갖고 있었습니다. 3절,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말은 내가 은혜를 입을까요? 입지 않았을 거야. 그 의심이 조금도 담겨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단 한 줄로 여러분을 소개하라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미안합니다.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야. 아, 자기가 그렇게 말해요. 되겠어요? 나는 안 된다 그러고,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에서 한마디 해버리니까 딱 그 구절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 환경도 좋은데, 아직 젊은데, 뭐 가진 것도 많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99의 나이, 날씨는 너무 덥고 모든 환경은 그 기다리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는 그때,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노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말하세요. 작년 여름 전교인 여름 수련회 오셨던, 강사로 오셨던 조나 교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노래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호사는 하나님 은혜, 나 주점 없이 이 땅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이것을 지을 그 상황에 조은하 교수님은 어려웠어요. 선교의 일, 또 남편의 일, 아픔,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그는 당당하게 노래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려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싼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철저하게 어려운 아브라함도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말하는 듯하지만 자기를 감싸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은혜로 둘로 진쳐 있는 자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없어지고 달아지고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내게 넘친다고 한 그 넘침이 어느 순간에는 그치고 말라버린 그런 은혜입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했는데 치사시게 은혜를 거두시고 사랑을 멈추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린 계속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노래해도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다. 나는 주께 은혜를 입은 자라. 이 놀라운 자기 선포,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선포와 자기 노래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은혜 입은 자는 어떻게 사는가? 오늘 보면 이 두 가지로 그 특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 첫 번째, 은혜로운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에 따라서 온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향해 걷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눈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이 육신의 눈도 맑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의 눈이 무엇인가 낀 것처럼 무욕하고 답답한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고 또 읽었듯이 다시 한번 1절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지쳐 있거나 또는 뭐 피곤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시간도 막 덥지요. 예. 이 중동이나 또 남미에서는 이렇게 낮에 낮잠 자는 시간이 관공서에도 있고 모든 일반 상점에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듣고 또 경험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지쳐있는 이때예요. 근데 놀라운 아브라함의 태도가 있으니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지금 나타난 존재는 하늘적 존재,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났지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셨다, 하늘적 존재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본 즉 그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알아챘을까요? 에이 더워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하면서 무심코 바라봤을 수 있을 그들, 아니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꾸벅꾸벅 졸다가 그들 왔다 간 옷을 못 볼 수도 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들어보고 앉았던 자리에서, 지쳐있던 자리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며 그들에게 엎드린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봐야 할 그 진정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 그들의 존재를 깨닫고 달려나가서 영접한 아브라함, 자기의 자신의 지금 답답한 상황, 여러 가지 환경이 지침, 그것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끌어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분별한 그것을 해서 자기의 삶을 환희로, 감격으로 채워나가는 아브라함.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환경을 바라보고 그냥 앉아있지 마세요. 지나가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귀찮다 하지 마세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가득 담겨 있을 터인데 우리의 눈은 왜 이런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펼쳐주신 그 모든 것들의 만분의 일도 못 보고 이 땅을 떠날 것 같아. 우리가 와 경이로운 고백을 하면서 탄성을 자내고 아하 할 그 일들이 온 땅에 많이 있건만 그것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끙끙끙 내 문제 이런 저는 어려운들 저 원수 같은 사람 씩씩거리고 그렇게 보다가 좋은 거 다 놓치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물어볼 거예요. 얘야 너 뭘 보다 온 거냐? 너 뭘 보다 온 거냐?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아브라함은 지쳐있을 이 아브라함은 눌려있을 이 아브라함은 동네에게 부끄러웠을 그한 이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영적인 존재들을 보며 달려나간 것입니다. 엠마로 가던 두 제자는 자기들 옆에 있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여전히 낙심의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옆에 자기들과 동행했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고 그들의 생애는 바뀌었습니다. 엠마오 절망의 자리가 다시 복음을 증가하고 부활의 주님을 외치는 그런 사명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보고 만나게 되면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본 자들은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절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가던 길 그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삶을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의 주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삶은 예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좋아할 거예요. 어느 말씀이 그렇지만 요한복음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니 남의 이야기 좀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실로암에 가서 보냄 받았다는 그런 곳에 가서 씻고 오니 눈이 밝아져서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기를 우리의 눈도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게 되면 실로암에 실로암 우리가 좀 뿌옇게 보였던 것들 잘 보지 못했던 그런 천성 그 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밝게 보이는 그 눈들이 열려지는 이 자리 실로암 밝은 눈으로 집으로 가시고 밝은 눈으로 생업으로 가시고 밝은 눈으로 공부하시고 영적으로 밝아져서 우리가 삶의 자리로 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그 특징은 사람들이 믿지가 않아요. 믿지가 않아요. 아, 스데반이요? 그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제 돌아온 것은 뭐냐면 돌덩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과 그 감정을 가지고 돌을 여기저기서 던지는데 돌을 탁탁탁 쳐 와서 얼마나 그 삶, 그 육체 갖다가 막 무너뜨리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는 이 온 몸이 돌에 맞아서 하나하나 허물어지고 있지만 부러지고 있지만 그의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신 것을 봤습니다. 스테파나, 스테파나 그를 격려하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참아라, 견뎌라, 내가 있다, 내가 한다. 영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원수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아이다 꼭 그 심정이 들어온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은요 그들이 원망스럽지 않고 불쌍하게 비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만나면요 저 사람이 나의 그 경쟁 대상장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도와줄 자예요. 힘들수록 내가 어루만져 줄 자예요. 나의 돌을 던질수록 내가 그날을 더 기다리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주님 바라보니까 견딜 수 있어요. 주님 좀만 기다리세요. 내 이제 갑니다. 주님 갑니다. 주님 갑니다. 어서 와라 스테바나.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린다면 하늘이 보이는 것이고 영광 중에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고 허단 앞서간 증인들 고난 가운데 승리한 그들이 힘을 내라
응원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은 이길 수가 있고 그 가운데 넉넉히 승리를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 영의 눈이 감긴 자들은 하나님의 부재가 보일 것이요 영의 눈이 열린 자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임재가 보일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눈이 밝아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밝히 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눈이 은혜로워요. 두 번째,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참 한심합니다. 그 기억력이 3초예요, 3초. 그래가지고 이 미끼 던져서 딱 하잖아요. 딱 해서 입이 터졌는데도 3초만에 잊어버려. 이 낚싯바늘을 또 와서 또 물다가 잡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3초 그 잊어버리고 그 입이 탁착 끌려오는 물고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더해. 아, 지금 한국의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 이 두 사람이요 무엇이 문제예요? 다 말로 다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의 그 말 때문에 걸려 있고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의 그 하트던 말들이 딱 걸려 있고 이 정치가들이 말로 사는 자들인데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텐데 아니 물고기 IQ만도 못해요? 또 걸리고 또 거짓말하고 또 시침대고 연하 할 것 없이 아유 목사님 왜 미국에서 그거 신경 써요? 신경 쓰이는 거 어떻게 해요? 아 신경 쓰인다니까요. 난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 잘 되는 게 더 좋아. 미국이 잘 되는 거 감사하지만 월드컵 하면 미국하고 한국 하면 한국을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요. 물론 다 이게 뭐 어느 때나 이 말실수가 다 있고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 말 말이 은혜로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오절같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 지쳐 있으니까요. 빨리 지나가요. 빨리 지나가요. 피곤해 죽겠어. 어디서 왔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지나가지 마세요. 내가 물을 좀 가져와서 발을 씻어드릴게요. 내가 좀 떡을 가져와서 좀 이렇게 좀 식사 좀 하세요. 너무 은혜로 말하니까요. 천사들이 그 영적인 존재들이 그 여기에서 나타나셨다고 했잖아요. 천사들과 대등해서 나타나는 이 하늘의 그 놀라운 그 존재들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 천사도 감동한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했는데 천사가 감동해 하나님이 감동하는 말을 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말 한마디 해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인정을 지나서 감동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감동할 만한 그러한 말을 우리는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요 신학교 수업이 있었어요. 한창 여기는 이제 바자회 마무리 준비하고 있을 그때 예, 수업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수업하다가 체플하고 잠깐 동안에 간식을 합니다. 식사를 못하고 오시는 신학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간식을 하는데요 매 이제 수업마다 간식이 달라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은 뭔지 아세요? 녹두 부침개. 예, 녹두 부침개 우리 저 밑에서 사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다 이제 먹는 거예요. 저도 여러 장을 먹었습니다만 그날 또 이제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다시 수업을 시작하는데 아 여러분들 우리가 녹두 부침 녹두 지짐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맛있어요. 잘 구워졌잖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 녹두 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였어요. 이 녹두 지짐은요. 이 모든 부침개는 한 면만 지지면은 그게 맛이
되겠습니까? 이 그러니까 우리도 골고루 이 마시게 먹었던 녹두지심처럼 골고루 이렇게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되지 못한 그런 그 신앙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지 않고 구운, 그래서 설익은 그러한 부침개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하면서 제가 딱 얘기한 거예요. 제가 하여튼 수년 동안 이 그 교수를 하면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를 갖다 잘 안 틀려요. 잘 안 틀리면서 해서 그날도 딱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뒤집지 않은 전병 이야기가 예레미야 8장에 있으니 찾아보세요. 하고서 딱 저는 콧바람을 날리고 있어요. 찾아보라고. 그런데 아니 학생들이 이거 이렇게 하는 소리만 들리지 그 예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딱 눈치를 보니까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들이 목사님 호세아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7장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헌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에서 장수가 틀린 몰라 아주 달라.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더 놀랐어요 학생들보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 메시지에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데요, 한 학생이 교수님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왜 틀리게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비록 그 호세아는 틀렸지만 뒤집지 않은 전병이 성경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 아, 멋있어. 아 그래요. 제가 이 실수를 덮어주는 말, 이 무참함을 덮어주는 말, 오히려 거기서 무엇인가 더 있다는 것을 장점을 얘기해주는 그 말 있잖아요. 우리 다 망가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에게도 좋은 게 있잖아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좋은 게 있잖아요. 왜 그 허물만 얘기하냐고요. 이런 글을 봤어요.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네. 이 감정을 빼고 그들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너 입 닥쳐. 이제 요거예요 내용은. 근데 감정을 지르면 너 입 닥쳐 이렇게 했죠. 근데요 그때부터 그 아내가 30년 동안 그 남편에게 말 안 했대요. 죽을 때까지. 제가 그걸 봤어요. 너 입 닥쳐 할 때 딱 닫아진 거예요. 말 조심하세요. 저주의 언어를 쏟지 말라고요. 자기는 뭘 잘났다고 누가 했는데 우리가 알면 더 얼마나 안다고. 여러분 말이 중요해. 지금 너무 이 아브라함은요 너무 아름다운 말을 해가지고 칭찬받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해. 이 조금 그것도 조금 우리가 갖다가 조금 가지고 그랬는데도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가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어느 병원에 우리 병원에 근무한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병원에 이런 말이 써있대요.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평생가요 평생가. 말 5초 한 게 평생가 평생가. 평생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예쁘다고 멋있다고 아름답다고. 아닌 것 같아도 잘 보세요. 예쁜 게 있다니까 지금 머리가 막 산발돼도요 그 속에 멋있는 게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신나는 게 멋있어요. 예쁜 게 있다니까요. 멋있는 게 있다니까요. 아내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자녀한테 닿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남편은 세상에서 비난받아도 아내가 칭찬하면 살 수 있어요. 아내가 나는 당신 믿어 그러면 살 수가 있어. 우리는 잘 살아. 그래 그 한마디 안 해주는 아내들 그렇게 인색한 그 언어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려야 할 말이 있어요. 버려야 해요. 버릴 말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덕담하라 그러면
한 10초도 못해. 비방하라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아, 예배 시간도 다 놓쳐. 막 그냥 아이고 2부 시간 됐네. 이럴 정도로 이 비방은요 우리가 익숙했고 재미있는 주제가 돼요. 덕담은 아니야. 우리는 아니에요. 모든 비방하는 말, 모든 더러운 말, 모든 사람을 상처 주는 말 그만 버려라. 버려라. 너희가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는 무엇이에요? 그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이 은혜예요. 우리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은혜 받은 우리가 누굴 판단하냐 이거예요. 다 은혜 받은 자들인데 누굴 비판할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언어를 해야 됩니다. 천국 언어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안 나. 천국 언어가 뭐지? 예, 이겁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너무 놀래게 하지 말고 그거 좀 들려주세요 한번. 이 천국 언어 갖다 좀 몇 마디 좀 해주시라니까 지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잘하셔야 됩니다. 예,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맙다고요. 예. 주여. 오늘 보면 이게 마음이 상쾌, 마음이 상쾌한 자가 크리스천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다 그게 보여요.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표현. 얼굴 따로 마음 따로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게 말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의 표현, 지금 마음이 기쁜지 속상한지 우울한지 이게 드러나는 것이 얼굴이고 언어예요. 정말 우리는 어려울 때. 저도 이제 어제 우리 막 이제 그저께 막 이 어느 것을 이제 대책 회의를 하면서 여기를 갖다 우리가 다 둘러막자. 100% 온다니까 둘러막자. 그리고 더 멋지게 만들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 제가 그것을 칼럼에 썼습니다만은 저 이제 계속 이것을 들으면서 지난주 어느 날 저도 막 얼굴이 좀 허해지면서 아, 토요일날 100% 이거 온대. 그런데요. 어떤 교육자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아, 지금 열났는데 좋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 뭐가 좋아요? 그랬어요. 그는 그날 골프 가려 하던 사람들, 그날 놀러 가려고 하던 사람들 다 우리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맞아 했대서 갑자기 할렐루야. 똑같은 것을 보고요 긍정하세요. 브라이트한 것을 보셔야 돼요. 왜 어두운 것을 보시냐고요. 자기가 어두우니까 다 어둡게 보이고 그렇게 어두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 같은 자들 불러서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이게 얼마나 감격이냐고요. 얼마나 좋냐고요. 이거 정말 정말 우리가 끝없이 부를 그런 찬송 아니냐고요. 온 땅을 바라면서 주님께서 신겨놓은 것이 우리가 딱 보면요 천천만만 구름만 가만히 보고 있어도 어쩌면 저렇게 그 하늘의 그 화폭을 갖다 저렇게 바꿔가실까. 우리가 화가 그리면요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잖아요. 근데 착착착 바꾸시고 멋지게 단풍 또 끌어안으시고 또 그냥 앙상하게 만드셨다가 또 푸릇푸릇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하시냐고요. 그것을 보면서 찬양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꽃들도 찬양하라 새들도 찬양하라 나도 찬양하리라. 우리가 뭘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감격이 없다면 구원조차 감동이 안 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 받은 자 맞으십니까? 내가 주께 은혜 입은 자 그것이 나의 확실한 고백이며 노래라면 나를 바라보니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이라면 나를 바라보니 은혜로운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지신 천지를 바라보면서 새들도 걱정하지 않는 저 드레핀 백합화도 옷을 걱정하지 않는 이 멋지고 찬란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먹는 것 입는 것이 걱정이듯이 살아가는 인생들 새들이 염려합니다.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면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데 저들이 염려하는데 저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성경 있는 사람이래 저들이 염려하고는 한숨 들어봤지 그 가정에 한숨 푹 꺼지는 그 가정에 한숨 소리 들어봤지
증얼증얼 거리는 그런 그 불평 원망 들어봤지 참 희한도하다. 조롱거리 되지 않도록. 눈을 들어 입을 열어 그때마다 본질을 보며 그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그때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때마다 천국의 언어를 쏟아내며 그때마다 신령한 세계를 보는 은혜로운 눈, 은혜로운 말에 삶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